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지금 콜롬비아 지금 남미는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네. 뭐 남미에 대해서 그 전에 뭐 좀 알고는 계셨었어요? 뭐 아니요, 솔직히 남미라고 하면 거의 몰랐죠. 뭐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특이하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남미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네네. 쉽지 않은데 예예. 어떻게 관심을 이제 처음에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좀 급격하게 늘게 됐는데 상당 부분의 팔로워 중에 남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남미의 특유의 그런 오픈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좀 뭐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이제 한국인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예 거기 그 동남아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예 시간을 들여서 한번 남미로 와서 한번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고 해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질문을 하면은 예. 결국은 이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누군가를 예예 예. 만났었죠. 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 SNS 상으로 네네 계속 대화를 하셨던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뭐 연락이 오고 서로 이렇게 뭐 SNS 상으로만 이제 연락이 뭐 오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감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아 이 친구는 이제 뭐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친구는 이제 뭐 만나기 조금 만나기는 힘들겠구나 좀 약간 페이크성이 강하겠구나 좀 그런 느낌이 이제 오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로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좀 많은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는 친구를 갖다가 알게 돼서 예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온 건가요, 그럼? 네네. 그리고 여러 개 또 온 김에 여러 좀 남미의 문화도 좀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친구를 만나서 예.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은 네, 괜찮습니다. 사실 그 어떤 그 결혼까지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정말로 그 친구가 괜찮다면 정말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댐댐이가 되고 어느 정도의 인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보고 싶어서 어쨌든 친구 이상의 관계는 되니까 와서 보고 이제 만나고 좀 예 서로 알아가다 보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여기 그종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예. 이제 그 전에도 저하고는 얘기를 하면서 예예 예. 뭐 이것저것 물어보셨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와서 한 열흘이든 한 달이든 있으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괜찮다 싶으면은 데려가려고까지 오. 예 한국에 좀 적어도 관광비자 3개월까지는 데려가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네.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예, 예, 예. 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예, 예,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 예, 그 베네수엘라 사람이었고요. 그럼 그 친구는 베네수엘라 여기까지 이제 온 거네요? 네네.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친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국경까지 와서 국경에서 다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네, 여기 보고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친구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네네. 노력을 하고 네네네. 위험한 것도 좀 감수를 하고 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 친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오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오고 이제 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먼 길 이렇게 왔잖아요. 뭐 거리상으로야 물론 베네수엘라가 훨씬 가깝지만 그 친구가 오는 여정이 뭐 저 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와, 나이가요? 나이가 이제 다음 달에 20살이 돼요. 또 욕먹겠네. 이거 하면 나가면 또. 아, 네네. 근데 뭐 사실 뭐 나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네네.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서로 간에 네네. 이 코드면 코드, 성격이면 성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오셨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첫날 느낌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피부가 좀 많이 까맸어요.
뭐 까먹어야 돼서 뭐 저는 아니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저는 상관이 없고 또 그 사람의 처지나 뭐 돈이 많고 적고 유무도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지는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저를 위해 주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은 정말로 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 너무 멘트가 너무 준비된 멘트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기가 첫 느낌은 까맸다. 두 번째 느낌은? 두 번째 느낌은 아 말이 안 통하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건 힘들겠다. 네. 그렇지. 우리 서로 같이 있을 때 서로 핸드폰 들고서 서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치고 또 이렇게 해서 치고 이렇게 해서 대화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SNS 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인내심 모았고 번역기도 돌려가면서 통화가 되지만은 네. 만났을 때 얼굴 봤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안 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필사적으로 정말 생존 그 스페인어를 몇 개를 갖다가 외우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막상 만나가 보니까 실망이 너무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상대방은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이제 그 한국어나 영어를 습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을 했었고 또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몇 마디 안 되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당연하게끔 저한테 스페인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은 예상은 했었고, 근데 여기 애들이 그 한국 사람만큼 악착 같은 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치에 대한 갭이 굉장히 커요. 네. 나는 이 정도였으니까 쟤는 그래도 최선 이 정도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으로 생각한 것보다도 못하게 해요. 네네. 여러분, 정말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내가 한 100을 해줬으니까 얘가 못해도 한 뭐 한 2, 30은 해주겠지 10도 안 해줍니다 정말로. 자 그런데 반대로 네. 여기 문화에서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건 한국 사람의 시각에 봤을 네. 때 네네네 네. 그렇죠. 여기 문화 시각에 봤을 때는 자기가 우리가 2, 30을 기대했지만 얘네들은 10, 20밖에 안 15밖에 안 해준다. 네. 근데 옛날 입장에서는 또 많이 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갭이 더블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느낌이었었다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생각하는 기대치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만나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은 뭐 또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면은 네. 이런 점은 그래도 조금 한국 사람보다는 낫다. 네. 또 아니면 이런 점은 좀 굉장히 힘들다. 네. 하는 점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줄까요? 만나보는 사람으로 처음 경험한 사람이니까. 예, 예, 예. 먼저 단점과 장점을 꼽자면 단점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장점을 일단 먼저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아, 예. 그건 그럴 거예요. 예. 나이가 뭐 상대가 나이가 많냐 아니면 상대가 나이가 적냐를 크게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한 나이의 갭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스스럼없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 점에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뭐 정말 좋아하면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 주긴 하더라고요. 뭐 물론 그거는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마음만큼은 자기의 사랑만큼은 이렇게 다 예, 줄 수 있는 그런 뭐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 많아요. 예. 단점이 더 많을 거야. 네. 나도 단점이 더 많더라고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포크레인 앞에서 제가 삽질하는 부분이지만 뭐 제 경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갭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굉장히 앞날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날 그날을 재밌게 살고 그날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낙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좀 남이 다소 이렇게 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그걸 갖다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입장인데 서로 이제 남미 사람들끼리는 그게 별로 크게 피해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피해가 크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지금 느낀 그런 느낌들이 네네. 지금 남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와서 느끼는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 그렇죠. 네, 정말로 새겨들으셔야 돼요, 진짜.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100%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이 책임을 져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질 않고 남이 피해를 받아서 남이 움직이게끔 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 남이 이해는 아마 들으시는 분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아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느껴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그런 주변의 사람까지도 피해를 갖다 입히게 되는 그런 내 일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책임을 져주고 내가 다 이끌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는 100%가 이해가 되고 네. 아마 이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를 했고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박수를 예 대단하세요. 진짜. 아니 그때 나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처음에 와 똑같았어. 화가 나고 막. 회사 생활하는데 매일 싸웠어요, 나도. 어쩐 면에서 한국 사람이 너무 빨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너무 빠르고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남미뿐만 아니고 다른 아시아나 어떤 내가 모르긴 몰라도 유럽 쪽도 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 그럴 거예요. 아, 저의 누군지는 알 거예요. 저의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그 독일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아. 와, 안 맞는 부분 진짜 많아요.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물론 좋게 이렇게 꽁냥꽁냥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생각의 차이가 진짜 외국인이랑 만난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고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덮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오를 하시고 네 뭐 진지한 만남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럽 애들도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좀 지나치게 준비성이나 계획하는 게 굉장히 철저해요. 한국 사람 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좀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갑시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결국은 이제 그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미래를 같이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갭 차이가 느껴진다 생각해서 아. 네 좀 이렇게 서로의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네 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결정적으로 아 내가 그렇게 뭐 같이 가야 될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네. 라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약속을 서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서로 정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기고 나서 핑계를 대는 것도 뭐 네가 이렇게 화낼 줄 몰랐다. 좀 이해돼. 나는 이해돼. 예, 네가 이렇게 실망할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실망할 줄 알았다면 내가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 이해돼. 나는 예. 얘네들하고 일을 같이 했으니까 알아요. 네네. 그런 점이 첫 번째로 굉장히 실망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처음에 했던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나중에 좀 자기의 상황이나 나중에 기분에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단 일주일 사이에도 그게 오락가락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앞날을 같이 도모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고 또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불안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단 첫째 아기를 같이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네. 아기가 있으니까. 애가 지금 몇 살이죠? 아, 지금 이제 27개월. 아유, 조그만 애인데 그 조그만 애를 네. 봐줘야 되는데 조그만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조그만 애를 본다. 그러니까 아이를 두 명 키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 나는 좀 불안하긴 했었고. 네네.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온 거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네네.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되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어쨌든 그게 어떤 게 잘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데려간 게 잘 된 건지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끝낸 게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을 갔었어도 네. 제가 볼 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럼 어쨌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됐지만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은 뭐? 아, 이제 남은 시간은 여기까지 이왕 왔으니까 이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전혀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난 거였고,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좀 더 많은 경험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남자는 안 들어가겠죠? 남자를 왜 만나? 남자를 제가 상대할 것 같습니까? 저 한편은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겠다지. 네, 그렇죠. 그걸 정확해야지. 자, 그래 어쨌든 간에 네. 뭐 남은 시간 원래 원하던 목적은 못 이루었지만은 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남은 시간도 즐겁게 어차피 오신 거. 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뭐 진지한 관계보다는 사람들을 좀 더 알아가고 좀 견문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남은 시간 여러 여자를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